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oing to a Museum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박물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의 단어나 그런 표현을 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인 그런 문화생활이죠. 박물관에 가는 것은. 박물관이 여러 개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박물관을 찾아가서 처음에 그 박물관을 찾아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그 박물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안내원들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을 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어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주권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은 이미 잘 아시거나 귀에 친숙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새로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한번 따라 읽어 보십시오. Admission fee. Admission fee. Brochure. Brochure. Donation. Donation, exhibit, exhibit, exhibitor, exhibitor, flash, flash, fossil, fossil, gift shop, permit, permit, wonder, wonder. 네. 이 중에서 무슨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겁니까? flash라고 했죠? flash. flash. 사진 찍으면 번쩍하는 flash 같은 건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permit, 뭘, 허락하다 하는 거, 허락하다. 또 기프트샵 같은 거 선물 가게죠. 선물 가게 기프트샵. 또 뭘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드미션 피 같은 것도 잘 알죠. 뭐 입장료. 나머지는 좀 낯설은 단어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것을 영어로 설명된 게 위에 주권이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을 주권이 우리가 함께 보고 이게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A. A display of something. Display of something. 무엇을 쭉하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전시한다고 그러죠. 전시한다고. Such as art or work that people come to see. People come to see.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오는 art, 예술품이나 work, 작품. 작품을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펼쳐 보이고 전시해 보이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 전시한다고 그러죠? exhibit이라고 합니다. exhibit 전시한다. 그렇게 하는 걸 전시회라고 그러고요. exhibition 여기다 ion을 붙이면 명사가 돼서 전시가 되죠. exhibition. B. A person who is displaying something. At a museum or a special event. At a museum or special event. 박물관이나 어떤 특별한 그런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에 displaying something,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하는 그 사람, a person,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누가 어떤 박물관이나 또는 어떤 미술관이나 해서 자기 작품을 쭉 거니 전시하죠? 그걸 갖다가 전시자라고 그러죠. 전시자. exhibitor. exhibit에다가 그 사람을 붙여서, or를 붙여서 전시하는 사람. 전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an unset amount of money. unset amount. 정해지지, 양이 정해지지 않은. 돈의 양은 뭡니까? 액수라고 그러죠.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돈. that you can volunteer to pay, volunteer,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약수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돈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자발적으로 지불하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세균 남비에서 크리스마스 때 딸랑딸랑 하면은 거기서 딸랑딸랑은 도와주십시오라고 공군 하지만 우리가 가는데 거기다 돈을 안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동전도 넣고 천원짜리도 넣고 어떤 사람은 1억짜리 수표도 넣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거기다 집어넣는 돈,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부한다고 그러죠. 기부, 기부한다, 헌신한다, 기부한다, 기증한다. 그걸 donate, 명사형은 donation, 기부, do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기부가 있죠. donation. 다음에 to allow, allow는 허용한다 그 말이죠. 허용한다, 허용한다. 허용한다는 밑에 아까 허용한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permit. permit라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allow나 뭐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는 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다. 이걸 permit 또는 allow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a light that goes up on a camera. 카메라에서 쫙 나오는 빛. 카메라에서 무슨 빛이 나오죠? 어두울 때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에서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래시가 나오죠. 반짝하고 플래시가 나옵니다. 그걸 플래시라고 합니다. 플래시 앞에 아까 플래시 있었죠. 제일 끝에 여기 플래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store that sells souvenirs or gift. souvenir는 어떤 지역에서만 파는 그 특산품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 지역에 주로 유명은 그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거랄지 또는 전문적인 거랄지 그래서 그 지역의 그에서만 그 상점 그 주의 상점에서만 살 수 있는 걸 갖다가 수비니어라고 합니다. 기프트 중에 선물 중에 그런 수비니어를 갖다 우리가 뭐 그 지역의 특산품 이렇게 얘기하죠. 특산품 또는 기프트. 그러니까 이런 특산품이나 기프트, 선물을 파는 가게, 그것은 어디에서 팝니까? 그 지역의 관광지의 선물가게에서 팔거나 또는 박물관의 선물가게에서나 팔거나 그러죠? 그런 선물가게,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수비니어도 팔고 기프트도 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the set cost, set cost, 아까는 뭐였어요? unset cost죠. 정해지지 않은 액수인데 이런 set cost, 딱히 정해준 어떤 경비. To enter a building or a special event.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랄지 또는 어떤 건물이랄지 어느 데 들어갈 때 집으로는 딱히 정해진 돈. 그건 뭡니까 우리가? admission fee죠. admission은 입장하는 겁니다. 입장료. 입장료라고 그러죠? 입장료. 요즘 뭐 제일 인기 있는 게 뭡니까? BTS. BTS 콘서트 같은 건 아주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에 표가 나오면은 잠깐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다 팔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그건 굉장히 상당히 비싸죠? 비싼데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입장료라고 그러죠. BTS 콘서트 입장료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printed material. printed material은 프린트된 물질, 그러니까 유인물이라고 그러죠. 유인물, 인쇄물. that provide details. 뭔가 자세한 about a special event. 어떤 특별한 그런 행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거. 그러니까 박물관을 가면 그 박물관을 안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유인물. 그게 책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한두 페이지짜리 리플릿이라고 그러죠. 한두 페이지짜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브로셔랍니다. 브로셔. 브로셔. 안내책자. 안내책자. 한국말로 하자고 그러면 우리도 그냥 브로셔라고 많이 합니다. 그냥 브로셔. 안내책자. 그래, 이것은 어떤 이벤트뿐만 아니라 attraction, 거기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걸로 attraction이라고 그러고요. 비즈니스, 어떤 사업에 관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서 특별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관한 설명을 갖다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 사업 설명이라는 그런 브로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o walk around. walk around는 여기저기 around 여기저기 걷다. casually는 딱하니 formally는 딱하니 이미 어떤 정해진 길이 있어서 거기를 쫙 하니 가면은 formal이지만은 뭐 특별히 정해진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갈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대로 without a set destination, without a set destination, destination은 목적지죠. A set 정해진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방황한다고 그러죠. 방황한다, 배회한다. 여기저기를 배회한다, 방황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 말이죠. 그걸 wander 또는 wand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 없이 여기저기를, 왜냐면 어디를 갔는데 좀 시간이 남아서 우선 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뭘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가 여기도 좀 보고 저기도 좀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을 갖다가 wander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remains or something. remains는 유품이죠.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죽은 사람을 화장해서 나온 그것. 그것을 유골이라고 그러죠. 유골도 remain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옛날에 죽은 동물이 어디에 들어서 암석에 들어가지고 굳은 게 있죠. 그런 걸 화석이라고 그러죠. 화석. Something from long ago, 옛날에, that is found inside a rock. 바위에서 발견되는 어떤 유물이나, 그 다음에 옛날 오래된 것, 그걸 화석이라 합니다. 화석, fossil. 밑에 fossil이 있죠. 화석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자연사막물관 같은데 그런 게 있죠. Natural History Museum 같은 거. 또는 사이언스 뮤지엄, 과학박물관 같은 거 하면은 공룡의 화석도 있고 다이나소우 공룡의 화석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있지만은 지금은 없는 그런 동물도 있고 옛날에 있고 지금도 있어도 옛날에 있었던 그런 물질이랄지 생명체랄지 하는 것이 돌 속에 이미 갇혀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옛날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죠. 그걸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런 기본적인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박물관을 방문한 여기는 투리스트입니다. 여행을 한 사람이 지금 박물관에 갑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박물관 많이 가죠?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이 뭐 있습니까? 런던에는 브리티시 뮤지엄. 대영 박물관이라고 그러죠. 브리티시 뮤지엄, 영국 박물관. 그 다음에 파리에는 뭡니까? 루브르 박물관이죠.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 이런 것들이 또는 LA에는 익스플로라리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박물관인데요. 그 박물관을 가고 또는 그런 박물관 말고도 어떤 지역에 가면 다양한 크고 작은 박물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히 시계는 박물관, 농기구만 모아는 농기구 박물관, 그렇죠? 그다음에 활자 박물관 이렇게 다양한 박물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간 사람이 지금 어떤 박물관을 가죠? 여행 간 사람이 어떤 박물관을 갈 때는 처음 갈 가능성이 많죠,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가 사는 그런 도시의 박물관은 뭐 아들하고도 가고 딸하고도 가도 가고 가족하고도 가고 혼자도 가고 해서 그렇게 좋은 박물관일 경우는 1년 동안에 한번 간다지 그런 평생에 여러 차례를 갈 수가 있지만은 그냥 자기가 지금 다른 나라를 다른 지역을 여행하다가 잠깐 들린다 그러면은 대개 한번간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형편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박물관은 아마 처음 오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럼 그 박물관은 attendant, 그걸 박물관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죠. 박물관 안내해 준 사람. 그 사람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 것을 지금 시나리오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쭉 보니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Hi. 안녕하세요. Hello. 똑같은 얘기입니다. Hi. Hello. Is there admission fee for this museum? For this museum. 이 박물관을 위해서 Is there admission fee? 입장료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뭔 얘기입니까? 이 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습니까? 그렇죠? 이건 왜 물어보느냐면은 이 박물관은 많은 것이 공공적인 성격이죠. public.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적인 그런 교양을 주민들의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랄지 어떤 개인이랄지 또는 국가랄지 하는 데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공짜로 운영하는 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스미소니안은 엄청난 그런 박물관이지만 그건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짜로 운영하는 박물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물관이 갈 경우에는 admission fee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든지 그냥 is it free to enter this museum? 이 박물관 들어가는데 공짜인가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이따가 물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speaking practice에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Hello, 안녕하세요. Admission is by donation. Admission, 입장하는 것은 by donation, 기부금 내는 것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을 내시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기부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제일 작은 돈은 돈을 안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내는 것도 기부금을 영원 내는 것이죠. 영원 내는 것이.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형편이 그래서 또는 현재 돈이 없어서 그걸 구경을 해야 되겠는데 기부금이 이제 없다고 그러면은 그냥 기부금 없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십시오. 뭐 1달러라도 내시든지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투리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이 박물관에 올 때 대개 어느 정도는 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돈이 있죠? 그런 돈을 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게 한 20달러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Yeah, risk $20. 자, 20달러 있습니다 하고 이제 기부금을 주는 것이죠. 기부금을 주니까 thank you kindly. 여러분 thank you very much는 많이 들어봤죠? Thank you very much. 또 간단히 줄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Thanks 그러죠? Thanks. 그런 thank you kindly라는 건 아마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그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어텐던트는 이렇게 기부금을 주면 정말 감사하겠죠? 그래서 그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thank you very much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Thank you kindly. 예, 아주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완전히 그걸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외우십시오. Thank you kindly 하면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럴 때 쓴 표현입니다. Have you been to a fossil museum before? Have you been? 가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To be a fossil museum. Fossil museum은 화석 museum. 화석 박물관에 전에 화석 박물관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자기들이 간 이 박물관이 그런 fossil museum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옛날에 화석 박물관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가봤으면 되게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전시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no.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니까 이 사람은 화석박물관을 잘 모르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좀 안에 책자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do you have a brochure? 브로셔 있습니까? That we can take?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브로셔가 좀 있습니까? 하니까 yes. 네. There is a map in the brochure. 그 브로셔에 이 박물관에 그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박물관이 아주 조그마한 데 같으면은 뭐 지도까지 필요 없겠죠? 그냥 어디 어디 가갖고 뭐뭐 해갖고 이렇게 쭉 그냥 한번 돌아보도록 돼 있지만은 좀큰 데는 1층, 2층, 3층 있고 또 별관도 있고 그러면은 어디를 어떻게 순서로 이렇게 소위 방문하는 그 순서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섹션의 이름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소위 이건 관광객들이 여기 온다 그러면 그 관광을 할수 있는 코스를 쭉 그냥 안내해 주는 셈이죠. 그 뮤지엄 내에서요. We also have tour guides if you are interested. 만약에 if you are interested, interested는 뭡니까?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또는 흥미가 있다고 그러면 또는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We also have a tour guide. 자, 이렇게 여행. 여행 뭐예요? 뮤지엄 내에서 여행하는 거죠. 투어, 관광하는 겁니다. 그런 여행 안내자도 있습니다. 안내사라고 그러죠? 자, 관광 안내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가 있는 브로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사도 있습니다. 이런 관광지를 가면요. 또는 큰 뮤지엄을 가면은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개는 이렇게 모아서 시간대별로 30분 단위로 한다거나 15분 단위로 한다거나 시간별로 쭉거니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해 주는 데도 있고요. 또는 특별히 미리 예약을 하면은 우리가 학생들 지금 30명을 데리고 방문을 갈 테니까 안내해 주십시오 하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쭉거니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IT가 발달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면은 헤드폰 세트가 있죠? 세트가 있어갖고, 그 세트에 뭐 1, 2, 3, 4, 5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 번호가 있어서 그 세트에서 1번을 선택하면 영어로 설명이 되고, 2번을 선택하면 뭐 중국어로 되고, 3번을 선택하면 프랑스어로 되고, 어떤 데는 한국어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 위상이 높아져갖고요. 세계에서 한국이 지금 10대 보통 한 11, 12, 3번째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200여 국가가 있죠. 거기에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한국도 많이 알려져서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어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귀에다 듣고 쭉 하니 가면은 어디로 가라고도 안내해주고 가면은 그 앞에 딱 서면은 그 앞에 있는 작품에 대해서 앞에 있는 전시물에 대해서 쭉 거의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하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관람을 할수 있는, 관광을 할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요즘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그거보다요. 그 다음에 요즘은 관광객 같은 데 가면은, 외국어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보통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큐레이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관광지나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들, 고궁 같은데 이걸 큐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랬더니 that's okay. that's okay는 뭐예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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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lright 하는 거예요. that's okay. that's fine. that's okay. we'll use the map. 우리는 지도를 사용하겠습니다. 뭐 없이 투어 가이드 할 것이 없이 그냥 지도 보고 찾아다니겠습니다. 말이죠. Can you tell me where to find the Dion exhibit? Dion exhibit. 다인전. 파스칼 exhibit. 파스칼전. 피카소 exhibit. 피카소전. 그래서 어떤 그런 전시회 할 때, 이 전시장이 큰 데는 대개 특별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자, 무슨 전시를 한댈지, 금년 겨울에는 무슨 전시를 한댈지, 이렇게 특별전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퍼슬 뮤지엄인데, 다인이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진화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다인 특별전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인 특별전을 하는 데를 어떻게 찾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뭔 얘기입니까? 다인 특별전 어디서 하지요? 그 말입니다. Yes, the Dion exhibit is on the third floor. 다인전은 3층에서 합니다. 3층에서 합니다. One of the exhibitor is giving a talk there at 2 o'clock. 어떤 그 전시를 마련한 그 전시자죠? 마련한 그 전시자가 giving a talk.
강의를 한다는 얘기죠. 강의를 한다. There at 2 p.m. 오후 2시에 거기서 강의를 할 겁니다. 전시자가. 그러니까 아주 잘 됐죠? 거기에 대해 쭉 하니 지금 다인존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왔는데 2시에 쭉 하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강의를 해주면은 아주 좋겠죠? 그랬더니 great!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 그럴 때 great 하면 돼. good. Yeah, wonderful. It's fun. marvelous. 뭐 여러 가지 그런 놀라움을 표시하는 좋은 걸 표시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great. 아주 좋습니다. I guess we'll just wander around until then. 그렇다면은 자기들 지금 주로 그 다인전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 전에 2시 되기 전에는 여기저기 좀 둘러봐야 되겠네요. We'll just 그저 그렇죠? 그저 여기저기 좀 돌아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the attendant가 좀 더 안내를 해줍니다. The gift shop is located at the exit. Gift shop 선물 가게가 located 위치해 있습니다. 어디에? At the exit 출구 쪽에 선물 가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뭐 미술관 다양한 박물관이 있죠. 역사 박물관 또는 미술관 또는 아동 박물관 이런 여러 박물관이 있는데 대개 제일 마지막 나가기 직전에 선물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 선물 가게를 거쳐서 나가도록 그렇게 동선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 선물 가게를 거쳐서 많은 걸 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If you need a snack, 그렇게 좀 안내해 주는 겁니다. 더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니까 이 선물 가게도 좀 가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suggest하는 것이죠. 제안을 하는 겁니다. If you need a snack, 스낵은 스낵이라고 그러죠. 그냥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전부리 이런 스낵을 원한다고 하면 there's a cafeteria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이런 스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카페테리아가 2층에 있습니다. 그런 걸 팔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카페테리아라고 그러죠. We actually have sandwiches in our bag. Sandwich, sandwich 그럽니다. 비슷한 줄여서는 그냥 sandwich라고 그러는데 We have sandwich in our bag. 우리는 이미 가방에 샌드위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가방에 샌드위치가 있다고 그러느냐. 아까 2층에 가면 카페테리아 가서 스낵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스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제안하니까 무슨 얘기? 우리는 이미 샌드위치가 있는데 뭘 물어보고 싶으냐면은 Can we bring them in? 그 샌드위치를 bring them in 안에 with us 우리가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안에 샌드위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상당히 많은 이런 박물관 같은 데서는 음식 같은 거 또 음료 마시는 거 이런 걸 안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이런 카페테리아나 커피숍이나 빵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반입한다고 그러죠. 안으로 가져간다를 반입한다고 합니다. Bring in, 반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I'm afraid not 하면 되죠. I'm sorry, you cannot bring them in. 그걸 간단히 줄여서 I'm afraid not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길게 했죠. I'm afraid, I'm sorry 같은 얘기입니다. No outside, 밖에 음식, no outside food. Or drinks, 밖에 음료, 밖에서 산 음식이나 음료는 no, 안 됩니다. permitted,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음식물 반입이 안 됩니다. 한국말로는 그렇습니다. 음식물 반입이 안 됩니다. 어디로? Inside the museum, 박물관 내로 음식의 반입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박물관에서 뭐라고 써붙였어요? 안에다가? 예. 음식물 반입 금지, 음료 반입 금지 이렇게 써붙입니다. 또는 외국에는 한글로 써져 있는 내용이겠지만 영어로 대개 no,
No, no food or drink. No food or no drink. 그렇게만 해도 food나 drink를 밖에 안에서 안으로 갖고 올수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져오지 말라는 거 있으려면은 food, drinks are not permitted. 음료수랄지 음식이라는 게 permitted 허락되지 않습니다. Inside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이것처럼 이 문장처럼 no outside food or drink. 밖에서 산 음식은 안에서 산 음식은 거기서 갖고 다닐 수가 있는데 밖에서 산 음식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식물 반입이 안 됩니다.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We'll eat our lunch outside before we came in then. Then, 그렇다면은, we'll eat our lunch. 우리는 점심을, 이게 샌드위치를 지금 점심으로 사왔는데요. 점심을 outside, 밖에서 먹겠습니다. Before we come in then. We come in. 우리가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이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먹겠습니다. Cameras, cameras permitted? 그럼 카메라는 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카메라는 사용할 수 있나요? 카메라는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사진은 찍어도 괜찮습니까? 안에서. Can we take a photo inside? 됐죠? 그 얘기입니다. 안에 들어가 사진은 찍을 수 있나요? Yes. 네. 찍을 수 있습니다. But please do not use the flashy photograph. Please, 죄송하지만은 do not use, 사용하지 마십시오. The flashy potato, 플래시가 있는 사진 촬영은 하지 마십시오. During the lecture, 이제 그 강의하는 동안에 뭐 강의자랄지 사람들이랄지 이렇게 이 촬영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강의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 그러죠. 그러고 이제 이런 미술관 같은데 아주 수억은 수백억은 하는 그런 그림들이 걸려 있기도 하죠. 거기서 자꾸 사진을 찍으면은 거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런 광학 반응을 해가지고 사진이 조금씩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는 하되 멋이 안 나오도록 프레쉬가 터지지 않도록 하고 사진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Thanks for your help.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이얼로그가 마감이 됩니다. 자, 이번 다이얼로그는 앞에 것들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죠? 복잡하다는 이게 4A 4그 수준 레벨이 4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벨은 조금 중급 정도의 그런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더라도 이 문장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낭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100번 읽어봤자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입으로 나오려면은 큰 소리로 읽고 읽을 때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관 최대한 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 영어권, 그 다음에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그러죠? 그 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따라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다이얼로그를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뭘 구하는 겁니까? 파트너, 짝을 구하는 겁니다. 페어, 짝을 구하는 겁니다. 짝을 구해서 롤플레이러라고 그랬죠. 역할놀이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사람이 필요하죠. 한 사람은 투리스트고, 한 사람은 어텐던트고. 그래서 한 사람은 투리스트가 되고 한 사람은 어텐던트가 돼서 자기가 맡은 그런 것을 마치 배우가 그런 연극이나 영화를 하듯이 연기를 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할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내가 리스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내가 스피킹 연습을 할수 있죠. 그리고 또 역할을 바꾸면은 다시 이제는 스피킹 리스닝이 되고 아까는 리스닝 스피킹이었죠.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를 갖다가 지루하지 않게 자꾸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 파트너는 남자애나 친구끼리면 더 좋을 거고요. 안 되면 자기들 그냥 친구, 클래스메이트든지 또는 가족이 해도 괜찮죠? 가족끼리든지 해가지고 친척이든지 해서 영어 공부를 누군가 같이 할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보십시오. 그럼 영어 공부가 훨씬 재미있어지고 효과적이 됩니다. 자, 그런 롤플레이를 한번 시범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하고 여러분과 제가 롤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투리스트가 되고 여러분은 어텐던트가 돼갖고 한번 이 다이얼로그를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프랙티스입니다. 자, 제가 투리스트입니다. 지금 박물관에 갔습니다. 가서 우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경비원한테 물어보려면 주의를 환기시켜야겠죠? 누구한테 주의를 환기시킬 때는 Hi, 이제 손 흔들면서 그러겠죠? 이렇게 앞에 보면서 Hi, 또는 Hello,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Hi가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Hi. Is there admission fee for this museum? 이 박물관에 입장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Hello, admission is by donation. 입장하는 것은 by donation. 뭐에 의해서? 기부에 의해서 입장이 됩니다. 하는 것은 그저 기부금만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영혼을 낼 수도 있죠? 영혼을 내는 것도 영혼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돈안 내고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기부금은 조금이라도 기부금을 내야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Okay, yeah, it's $20. 여기 20달러 있습니다. 하고 지금 기부금을 20달러를 줍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여기에 올 때는 대개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을 낼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죠. 기다렸는데 지금 자기 아들하고 둘이 왔다 그러면 여기는 뭐 10달러 정도 되었다 그러면 지금 20달러를 낼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요. 또는 이런 문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좀 찾을 수 있고 좋은 그런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자기는 200달러를 낼 수도 있고요. 200달러를. 어떤 아주 부자가 도네이션을 많이 할수 있죠. 나는 10,000불을 내겠습니다. 그럼 앞에 그 사람은 이미 안에 사무실 가서 누구 접촉해서 내지. 앞에 어텐던트한테 이렇게 내지는 않겠죠. 어텐던트 낼 때는 대개 예상되는 어드미션에 비슷한 그런 값을 내게 될 겁니다. Thank you kindly. Thank you kindly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표현일 겁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서 지금 처음 봤는데요. 이게 Thank you kindly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표시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뭡니까? Thank you 하면 됩니다. Thank you. 그 다음에 Thank you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Thanks 그러죠. Thanks. Thanks. 매우 감사합니다를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그러죠? 그럼 Thank you kindly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말로도 매우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죠. 그 직원이 이 뮤지엄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도네이션을 하는 거라고 하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표현을 외워두시고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분한테 참으로 감사한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 양반한테 Thank you kindly 해보십시오. Have you been to a fossil museum before? Before 전에 Have you been 가보신 적 있었습니까? To a fossil museum 이런 화석 박물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아트 뮤지엄 같으면은 Have you been to an art museum이겠죠? 아트는 A가 아니고 to an art museum before? 그 전에 이런 미술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No. Do you have a brochure that we could take? 이건 이제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있으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에 책자가 있었으면 좋겠죠? 안에 책자를 뭐라고 그래요? 브로셔라고 그러는데 있죠? That we can take, we could take, we can take, we could take.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안내서가 좀 있는가요? 그러니까 yes,
네, there is map in the brochure. 그리고 그 브로셔에 보면, 브로셔도 있고, 그 브로셔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런 안내하는 지도도 있습니다. We also have a tour guide if you are interested. 만약에 네가 흥미가 있다고 그러면,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은, 당신이 그런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투어를 안내해 주는 가이드도 있습니다. 여행 안내자도 있습니다. 안내사도 있습니다. 이런 큰 박물관이나 그 다음에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은 대개 시간이 정해져 있죠. 정시 또는 20분마다 20분 단위 또는 15분 단위 이제 아주 분주한 데는 예를 들어서 5분이나 10분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을 쭉 거인이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어로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으면 영어로 오고 프랑스 가면은 불어로 오겠지만은 외국 사람을 위한 그런 가이드도 있습니다. 그걸 보통 큐레이터라고 그러죠. 큐레이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큐레이터가 있어서 그런 고궁이랄지 박물관이랄지 이런 이벤트랄지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투리스트는 that's okay. 괜찮습니다. 안내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We'll use the map. 우리는 지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지도 보고 다니겠습니다. 말입니다. Can you tell me where to find? 어디에서 찾는지를 얘기해 줄수 있습니까? 뭘 찾는 거? The Dying Exhibit. 다인전. 다인에 관한 전시회죠. 대개 이런 박물관에는 특별 전시회관이 있어서, 특별 전시장이 있어서, 어떤 달은 뭘 한달지, 어떤 계절은 뭘 한달지, 어떤 주일은 뭘 한달지 해서 특별 전시회가 마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특별 전시가 다인전입니다. 다인은 세계적인 진화론을 밝게 된 그런 학자죠. 그 학자, 왜냐면 이게 퍼슬 뮤지엄이니까 진화론과 관련이 있어서 다인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an you tell me where to find the 다인전? 다인전을 어디에서 오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Can you tell me?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Can you tell me where the dining exhibition? is on. 다인전이 어디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지, 그래서 to find. 다인전이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을 찾는지, 그걸 어떻게 찾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Yes. The dining exhibit is on the third floor. 다인전은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인전은 지금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exhibitors. 엑시비터는 이제 그 전시하는 사람이죠. 전시를 주관하고 전시를 만든 사람. is giving a talk there at 2 p.m. 2시에, 오후 2시에 전시자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 한다? give a talk. give a talk은 give a lecture. 강의를 한다. 강의를 한다는 얘기죠. 말을 한다. 강의를 한다.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인전은 이제 다인전에 대해서 내용을 쭉 거니 설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톡 렉처를 한다. 아주 이 사람들 뭐잘 잡았죠? 그날 딱 하니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great, 아주 잘 됐네요. 잘 됐네요. great. I guess we'll just wander 또는 wander round until then. 그러면은 그때까지 오후 2시까지. 아직 지금은 뭐, 아직 점심도 안 먹었으니까 11시나 됐거나 10시나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니까요. 그럼 그때까지, wander around는 여기저기, 뭐, 특별히 갈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방랑하면서, 방랑한다고 그러죠? 방황하고 방랑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목적을 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좀 둘러봐야 되겠네요. 여기저기 좀 둘러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we'll just wonder, just wonder. 단지 뭘 정하지 않고 destination 가고자 하는 길딱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저기를 좀 돌아다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텐던트가 더 안내를 해줍니다. The gift shop is located at the exhibit. 그럼 가려면은 기프트 샵도 가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The gift shop is located at the exit. exit는 출구죠. 어떤 박물관 있으면은 메인 엔트런스
주 입구가 있고, 그다음 쭉 군이 구경하고, 제일 나중에 이제 어떤 출구를 통해서 나가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출구 나가기 직전에 기프트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 출구를 기프트샵을 거쳐서 나가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뭔가를 좀살 수가 있게, 살수 있도록, 팔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프트샵이 선물 가게가 그 출구에 선물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나면 선물 가게도 가보시오. 그 얘기입니다. If you need a snack, 스낵은 스낵이죠. 어떤 정식으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간단히 뭐 과자랄지,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음료랄지, 어느 것을 먹는 걸 스낵이라고, 우리도 스낵이라고 얘기하죠. 스낵이 필요하면은, There's a cafeteria on the second floor. 이제 스낵을 팔고 먹을 수 있는 데죠. 카페테리아가 2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도 가보고, 선물 가게도 가보고, 필요하면 카페테리아 가서 멋도 좀 드시고, 그렇죠? 주전부리하는 거라고 그러죠. 양말은 주전부리하는 카페테리아 들려보시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We actually have sandwiches in our bag. 우리 지금 가방에 뭐가 들어있다? 샌드위치가 들어있다. 샌드위치를 샘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샌드위치, 우리 가방에 샌드위치가 들어있습니다. 왜 갑자기 가방에 샌드위치가 들어있다고 그러냐면은, 다음 걸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Can we bring them in? Bring them in. them은 샌드위치시죠? 음식물을 with us, 우리가 들어갈 때 가지고 갈수 있나요? 한국말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음식물을 반입 번다고 그러죠?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걸 반입 번다고 그럽니다. 음식물 반입 금지. 한국 방법에는 그런 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외국 방법으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No food, no drink inside. 안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붙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I'm afraid. I'm afraid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뭐나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어요? I'm sorry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m afraid no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I'm afraid not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좀 친절하게 설명을 했죠. I'm afraid no outside food or drink. 밖에서 산 음식이나 음료는 permitted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no가 붙었죠. 그러니까 허용이 안 됩니다. Inside the museum. 박물관 안에서는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박물관에서 어떤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면은 우선 뭐 흘리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가운데 하나는 박물관 안에 아까 카페테리아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커피숍이 있을 수도 있고 베이커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아이스크림숍은 많이 있죠. 그런 게 있어갖고 그 사람들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밖에서 음식을 못 갖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오케이, 네, 좋습니다. 못 갖고 들어가면은 좋습니다. We'll eat our lunch outside. 밖에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이 샌드위치를 지금 점심으로 싸온 겁니다. 밖에서 먹겠습니다. Before we come in, then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Cameras permitted? 카메라는 허용이 되나요? 그건 뭐예요? Can we take the camera inside? 카메라는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떤 데는 촬영을 금지로 하면 카메라를 맡기고 가십시오. 이렇게 할수 있겠죠? Leave your camera here to enter this museum. 특히 이제 어떤 아주 고급 그런 미술관 같은데 그 작품을 미술 작품 같은 걸 사진을 못 찍게 하도록 카메라를 소지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카메라를 소지를 하는데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떤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Yes, 여기는 뭐예요? Permitted죠? 그렇습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Please do not use the flashy photography. Flashy photography는 이렇게 flash를 써서
번쩍거는 그런 빛을 내는 그런 사진은 찍지 마십시오. 특히 during the lecture, 강의하는 동안에, 강의하는 동안에 그 사진을 찍으면은 강사가 그 빛이 들어오면 안 좋겠죠? 안 좋으니까 그렇게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플래시 포토그래피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좋습니다. Thanks for your help.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다이얼로그가 마감이 됩니다. 다이얼로그가 마감이 되는데, 자, 이런 다이얼로그를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짝을 이루어가지고 역할놀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투리스트가 되고 한 사람은 어텐던트가 돼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런 문장을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할놀이를 하면은 리스닝 스킬,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리스닝 스킬이죠. 자기 얘기할 때는 스피킹 프랙티스, 그러니까 말하기와 듣기를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연습하고 다이얼로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기 좀 지루하시죠? 그리고 동기유발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동기유발도 되고 그 다음에 재밌게 공부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갖다가 좀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메이트죠. 메이트 친구를 하나 사귀어 가지고 boyfriend, girlfriend 아주 아주 좋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남자끼리 여자끼리라도 친구끼리 이렇게 하고 안 되면 패밀리 가족하고 이렇게 같이 하든지 아무튼 이런 짝을 이루어서 공부를 하시고 리스닝과 스피킹에 대한 프랙티스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지금 그 짝을 이루어서 어떻게 롤플레이를 하는가를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투리스트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어텐던트가 돼가지고 한번 이 다이아로그를 해보십시다. 연습을 해보십시다. 조금은 천천히 하지만은 대개 이런 걸 천천히 한다고 해서 천천히만 자꾸 연습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하지만 나중에는 정규 속도로, 정상 속도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제가 어떤 지금 뮤지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어텐던트 앞에 갔죠. 가서 하이, 그 사람 부릅니다. 하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Is there admission fee for this museum? 그럼 여러분은 이제 다음에 Hello, admission is by donation. 그걸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Hi, is there admission fee for this museum? 바이 도네이션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Okay, here is $20. 'No. Do you have a brochure that we could take? 'That's okay. We'll use the map. Can you tell me where to find the Dine exhibit? 'Great! I guess we'll just wander around until then. We actually have sandwiches in our bag. Can we bring them in with us? 'Okay, we'll eat our lunch outside before we come in then. Are cameras permitted?' 'Okay, thanks for your help.' 네, 그럼 이제 역할놀이 할 때 역할을 바꿔서 해보면 되죠. 이제 역할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어텐던트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투리스트가 돼서 오십시오. 자, 투리스트로 들어와서 우선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버디스 뮤지엄 하셨죠? Hello. Admission is by donation. Thank you kindly. Have you been to a fossil museum before? Yes, there is a map in the brochure. We also have a tour guide if you are interested. Yes, the Dying exhibit is on the third floor. One of the exhibitors is giving a talk there at 2 p.m. The gift shop is located at the exit. If you need a snack, there is a cafeteria on the second floor. I'm afraid no outside food or drinks are permitted inside the museum. Yes, but please do not use the flashy photography during the lecture. Thanks for your help, 하셨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어서 이 다이아로그를 여러분이 능숙하실 때까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이 동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연습하셔도 좋고요. 이걸 다 들으신 다음에 다시 짝을 이루어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지금 한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이얼로그를 연습했는데 실제의 상황은 꼭 이렇게 되질 않죠. 자기가 지금 어떤 뮤지엄을 가는데 퍼슬 뮤지엄이 아니라 사이언스 뮤지엄을 갔을 때는 또 다르죠.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건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내하는 것도 여기에 카페테리아가 있다, 기프트샵이 있다 하는 거 그런 건 다 똑같겠지만은 보는 내용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아트 뮤지엄,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뭐예요? 뭘 보는 것이죠. 뭘 보는 거, 보는 게 많습니다. 픽처랄지, 스컬프처, 조각품이랄지 하는 보는 게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칠드런 뮤지엄, 어린이 가는 그런 박물관들은 놀이시설 같은 게 많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안내해주는 내용도 달라지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것과 거의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걸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박물관에서 쓰는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하기 위해서 스피킹 프랙티스를 하겠습니다. 이 다이아로그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문장은 이런 걸 연습하는 겁니다. Is there admission fee? 이건 뭐 어떤 박물관이나 다 가서 자기가 물어볼 수 있죠. 박물관뿐 아니라 관광지 가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의 그 게이트에 입구에 들어가면서 Is there admission fee? 네, 그러든지 Is the admission free? Free라는 건 공짜죠. 공짜입니까? 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What's the cost of admission? 입장하는 cost, 경비가 얼마나, 입장하는데 돈 얼마나 냈냐 그 말이죠. What's the cost of admission? 또는 How much is it to get in? 안에 들어가는데 How much is it? 얼마죠? 안에 들어가는데 얼마죠?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또는 What is the entrance fee? Entrance는 뭐예요? 입장요금. 그렇죠? 입장요금은 얼마죠? 입장료는 얼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건 이걸 들어갈 때 돈을 얼마를 내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얼마를 내는가. 입장료를 묻는 것이니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Is there an entrance fee? What's the cost of admission? How much is it to get in? What's the entrance fee? Number two. Thank you kindly. 이건 왜라고 그랬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진정으로 감사를 표시할 때, Thank you kindly. 이렇게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는 그냥 입에 되게 붙은 말입니다. 그냥, 뭐, 매우 감사합니다. 뭐, 입에 붙은 말로 할 때는 Thanks 또는 Thank you very much 하지만은, 진정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 때는 Thank you kindly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Generosity는 관대하단 말이죠. 관대하다. 당신의 관용. 관용에 관대함에 감사를 합니다. 왜냐면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 200달러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주 관대한 것이죠. 이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도네이션을 많이 넣은 거니까. 그럼 이게 generosity. He is generous. That's very generous of you라고든지 그냥 generous. It's very generous of you. 당신은 정말 관대하시군요. Thank you. Thank you kindly. 거기다 또 그것도 붙여도 괜찮습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Thank you kindl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you가 아니고 you입니다.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That's very generous. Thank you. 그때 of you를 붙이기도 합니다. That's very generous of you. Thank you. 그죠? That's okay. 괜찮습니다. 이거 뭐 확실하게 외우십시오. 그냥 뭐 That's okay. 우리가 많이 쓰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뭘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얘기하죠? 좋습니다. 하면 Yes, please. 그럽니다. 좋습니다. 예, 뭐 싫습니다. No, thank you. No, thanks. Yes, please. Thanks anyway. 싫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Thanks anyway. That won't be necessary. 그것은 필요치 않겠습니다. 그건 필요치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상황이 다 비슷하죠? That's okay. 괜찮습니다. Thanks anyway.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진 않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No thanks. 싫습니다. That won't be necessary. 그 필요 없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That's okay. Thanks anyway. No thanks. That won't be necessary. Number four. Can you tell me where to find 비어 있죠?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Can you tell me? 저한테 좀 말해줄 수 있습니까? Where to find?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어디를 가야 그게 있는지, to find A. 그 A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에서는 뭘 물어봤죠? Can you find? Tell me where to find 9 exhibits를 물어봤죠? 뭐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피카소 exhibit도 되고요. 또는, 지금 갑자기 왔더니 화장실 가고 싶다면은 토일릿을 물어보면 됩니다. 토일릿. Can you tell me where to find the toilet? 이렇게요. 이건 뭐나 똑같은 얘기냐면 Can you point me to 나를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리키겠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어디인가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Can you point me to 어디로?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를 좀 이렇게 손으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는 얘기. Can you tell me? Can you point me to 뭐뭐뭐? 이렇게. 그것은 where would you find 어디에서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어디에 있나요? Find 뭐 블라블라가 제일 간단한 것은 말입니다. Where is it? Where is it? 그게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toilet? 토일렛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길어서 여기 귀찮으면 그거 하나만 외우고 쓰시면 되십니다. Where is it? 또는 Where is the toilet? Where is the dying exhibit? 이런 식으로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Can you tell me where to find blah blah?
Can you point me to the dying exhibit? Where would you find the toilet? Where is the ice cream shop? Number 5. We'll just wander around. 돌아다니겠습니다. 이리저기 좀,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겠습니다. Just, 단지. 예, 여기저기, 그저,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we'll just look around. Look around는 여기저기를 살펴본다 하는 얘기고요. Walk around는 여기저기 걸어 다닌다는 얘기고요. Browse는 딱 그냥 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저기 걸어 다닌다. 여기저기를, 여기저기를 보고 다닌다. 이걸 browse라고 합니다. Browse. Browse.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we'll just wander around. We'll just look around. We'll just walk around. We'll just browse. 다 똑같은 말입니다. Number 6. Can we bring them in with us?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그 뭔 얘기입니까? These 이것은 두 개 이상이라 these입니다. These 이것들은 permitted inside 안에 안에서 허용이 되나요? 허락이 되나요? 용인이 되나요? These allowed inside 안에서 이게 용인이 되나요? 허락이 되나요? Do we have to leave this outside? Leave는 남겨두다. 이걸 밖에 남겨둬야 되나요? 밖에 맡겨두고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leave입니다. Leave it. Leave your camera here. 카메라를 여기다 맡겨두고 가십시오. 그럼 you can take it when you come out of the museum. 요즘에서 나올 때 이걸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can we bring them in with us? Are these permitted inside? Are these allowed inside? Do you have to leave this outside? Number 7. No.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Outside food or drink. 밖에서 산 음식이나 그다음에 마시는 것은 are permitted. 허락이 됩니다. No,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음식은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No food or drink are allowed입니다. Allowed,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You can't bring, 당신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Any food or drink in, 아무런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You may not bring in any food or drink. 이제 may not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엄격히 금하는 것은 you can not이든지 you must not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you may not bring in any food 이렇게 할 때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안으로 가져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는 그런 예. 그럼 뭐 특별히 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가지고 가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그런 경우는 You may not bring in any food. 좀 부드럽게, 예. 그 조건이 엄격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 그때는 자기는 뭐 약을 먹기 위해서 이거 물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도 괜찮습니까? 그때는 뭐 오케이. 뭐 이렇게 허락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no outside food or drinks are permitted. No food or drinks are allowed. You can't bring any food or drinks in. You may not bring in any food or drinks. Ne, 이상으로 speaking practice를 마치고 다음에는 listening practice 하겠습니다. Listening practice 어떻게 하시나 아시죠? 제가 문장을 읽다가 어디를 비워주면은 그러고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은
그 다이얼로그를 생각해 가면서 거기에 적절한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저 적절한 말은 원래 다이얼로그에 있던 그 말을 집어넣으면 그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스피킹 프랙티스 했죠? 스피킹 프랙티스에서 자기가 필요한 그 말을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아주 이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상황에서 이 다이얼로그를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선 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면은 한번 대입을 시켜서 발표를 해보십시오. 제가 조금 읽어보지만 여러분이 짝을 이루어서 할 때는 짝을 이루어서 하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쭉 거니가 읽어가면서 비워두면은 다른 사람은 그것을 채워넣어서 문장을 완성시키고 다음에는 바꿔서 이 사람이 오고 저 사람은 채워넣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걸 한번 리스닝 프랙티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상대로 지금 비워놓고 읽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채워보십시오. 투리스트가 들어와서 그러죠. Hi, is the admission fee for this museum? 그러니까 hello, admission is by 뭐라고 그랬습니까? Admission is by attendant가 by donation 그랬죠? Admission is by donation. Okay, here's $20. Thank you. Thank you.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랬죠? Thank you. Thank you kindly. Thank you kindly. Have you been to a fossil museum before? No. Do you have a that I could take?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뭐가 있냐고 물어봤죠? 안내책자죠? 안내책자를 영어로 brochure 그랬죠. Do you have a brochure that you could take? Yes. There is a map. 심지어는 그 지도까지 있어요. 브로셔에 있습니다. We also have a, 뭐도 있다? To a guide. If you are, 당신이 어떻다고 그러면?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관심이 있으면? Interested. 당신이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또는, 요구를 하면은, 당신이 관심이 있다거나 또는 요구를 하면은 안내해줄 수 있는 가이드도 있습니다. That's okay. 가이드, 뭐 필요 없습니다. We'll use the map. 지금 자기 혼자 온게 아니라 누구 같이 일행이 있는 겁니다. We'll use the map. 우리는 지도를 이용하겠습니다. Can you tell me where to find? 어디에 가야 the dine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Dine exhibit. Dine exhibit. 다인전, 다윈전이었죠? 다인전을 볼 수 있습니까? Yes, dine exhibit is on the third floor. 3층에서입니다. One of the exhibitor is 무엇을 한다? Talk. 톡을 갖다 지금 어떻게 give a talk 그랬죠? 또는 give a lecture, lecture 그렇죠? lecture 강의를 한다. give a lecture, give a talk there at 2 p.m. 2시에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리스트가 뭐라고 합니까? Great, 아주 잘 됐네요. I guess we'll just 그래 우리는 그저 around until then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그랬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갖다가 wander around로 하죠? wander around. 그러니까 attendant가 the gift shop is located at the exit. 그 출구에 gift shop이 있습니다. 선물 가게가 있고 if you need any snack이 필요하면 there is a what on the second floor. 무엇이 2층에 있다고 그랬죠? A cafeteria is on the second floor. Cafeteria on the second floor. We actually have sandwiches in our bag. 우리 가방에 샌드위치가 있는데, Can we bring them in with us? 우리 갖고 들어갈 수 있나요? I'm afraid no outside food or drinks are 허락이 된다 안 된다? 허용이 된다 안 된다? Are permitted 또는 allowed. Permitted, allowed 그랬죠? Inside the museum 안 됩니다. Okay, we'll eat our lunch outside before we come in then.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점심을 하겠습니다. Cameras permitted? 카메라는 허용이 되나요? Yes, but please do not use the flash. Flash button during the lecture. 강의 동안에 flash button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Flash가 터지는 사진은 촬영하지 말라고 그랬죠? Flash photography입니다. Photography during the lecture. Oh, okay. Thanks for your help.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이얼로그가 마감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뮤지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뮤지엄 오브 네이처, 자연 박물관, 사이언스 뮤지엄이라고도 하죠. 사이언스 뮤지엄, 아트 뮤지엄은 예술 쪽에 미술관 같은 거. 그다음 뮤지엄 오브 히스토리, 역사 박물관. 제일 유명하게 뮤지엄 오브 네이처럴 히스토리,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게 유명하죠. 그다음에 칠드런 뮤지엄, 아동 뮤지엄. 이런 어떤 뮤지엄에 가건 이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짝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씩 대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클래스에서 공부할 때는 흑판에 이걸 적어 놓고 서로 발표해 가면서 이걸 채워 가지고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슨 뮤지엄에 상관없이 다 똑같으냐면은, 가서 뭘 사 먹는 것, We can get some snack. 스낵을 먹을 수 있는 거. 많은 이런 뮤지엄에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 그런 것도 아이스크림 샵이 있기도 하고, 또는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Souvenir and gift shop이 있죠. 그러니까 We can visit souvenir and gift shop. 선물 가게에 들려서 선물을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뮤지엄에는 이렇게 다니다가 너무나 피곤하죠. 그러니까 resting 쉴 수 있는 resting place, 쉴 수 있는 휴게소 같은 게 있습니다. 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숍이 있고요. We can have a coffee in the cafeteria. 카페테리아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모든 걸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박물관 같은 뭘 할 수 있습니까? We can watch birds. 새를 좀 본다거나, 또는 watch plant, 식물을 본다거나, 또는 animal, 동물을 본다거나, 또는 insect, 곤충을 본다거나, 이런 활동을 Museum of Nature, Science Museum에서는 할 수 있겠죠? Art Museum에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We can see some picture. 그림 보는 것이 제일 맞죠. 어떤 때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좀 그려보는 그런 클래스가 운영이 될 때 있습니다. Sometimes we can draw some pictures.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뭣도 보고요. Sculpture. 조각품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트 모티브 이미지에서는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죠. We can enjoy some performance. 요즘은 행위예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림도 그냥 몸으로 다 이렇게 실제로 그리는 그런 것도 하고, 그 사람은 발자국으로도 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음악 활동을 실제 솔로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아트 뮤지엄이 할 수 있고, 요즘 히스토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이나소어의 역사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런 국가의 발전 과정 같은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we can take in the lecture, 강의 참여해서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nation, 국가의 그런 발전 과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제도, political system, economic system, 경제제도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We can check, 그걸 갖다 체크하고, we can examine, 그걸 조사하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children museum에 가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playground, 놀 수 있는 장소가 있죠. 그래서 we can take a seesaw도 탈 수 있고, tumbling도 할 수 있고, trampoline도 있고, 또 뭣도 있고, swing, 그네도 있어서 그네도 타고 아주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큰 관심 있는 거 뭡니까? 먹는 거죠. 아이스크림 샵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샵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등등. 이것 이외에도 수많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죠. 혼자 하건 둘이 하건 클래스에서 하건 여하튼 이 빈 자리들을 좀 채워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채워넣어보고 필요하면 같이 디스커스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다이얼로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질문을 듣고 답해야 되는데,
아직 이 다이얼로그를 완전히 이해가 안 됐으면은 혹시 문장을 보고 답변하십시오. 이 문장을 보고 구두로 답변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어떤 단어나 문구나 짧은 문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구할 때는 길게 정식으로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쓸 때는 길게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fee for the mission? 그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장료는 뭐 얼마였습니까? 입장료는 admission is by donation 그랬죠. 기부에 의해서 입장이 됩니다.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실제 그 visitor는 얼마를 냈습니까? Donator, the visitor donates $20. 20달러 냈죠. 20달러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What exhibit are the visitors interested in seeing? 어떤 전람회를 그 방문객들은 보고 싶어 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뭐 관심 있었어요? It's Darwin exhibit.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것은 Darwin exhibit입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쓸 때는 뭐라고 씁니까? The visitors are interested in seeing the Darwin exhibit. 그러니까 그 질문에 있는 그 대부분의 내용을 갖다 그대로 쓰고 거기다 답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it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받는 것이 편하죠. It 뭐로? It Darwin exhibit. 그것은 이 질문하는 것은 Darwin exhibit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is going to happen at 2 PM? 2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An exhibitor is going to give a lecture, give a talk. 2시에 뭐 강연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What does photography restriction does the museum have? 이 박물관에서는 어떤 사진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까? Camera는 allowed 했죠? Camera is permitted. But the visitors cannot take flash photograph. Flash photograph은 찍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Flash가 사용되는 그런 사진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What will the visitor do before they enter the museum? 이 사람들은 지금 박물관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 뭘 할 거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 한다고? Wander around, 여기저기 본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They are going to eat their sandwich outside. 밖에서 점심으로 가까운 샌드위치를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고 여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답변이 가능한데 그 다이얼로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uestion formation,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어디에 박물관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할 수 있는 한 다섯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봐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답을 써봐라.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쓰고 짝 보고 답을 하라 그러거나, 짝이 답 질문을 쓰고 여러분이 답하거나, 또는 둘 다 질문과 답을 쓰고 그걸 바꿔서 보고 서로 틀린 걸 체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는가요? 제일 우선적인 게 admission fee죠. What's the admission fee? Admission fee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Is admission free? Admission이 공짜입니까? 안에 들어가는 게 공짜입니까? 그러든지 What's the opening hour? 이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엽니까? What time do you close the museum? 몇 시에 이 박물관이 문을 닫습니까? Is there a special exhibit? 뭐 특별전이 있습니까? 또 뭘 물어볼 수 있나요? 자기가 필요한 다이너소 어떤 다이너소가 있으면은 그 다이너소가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가도 물어볼 수 있고요. 또는 어떤 피카소 그림이 여기에 있는가, 미술 같은 거면은 Is there a Picasso painting here? 여기에 피카소 그림 있나요?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뭐 물론 지금 한 것만도 다섯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그런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건 둘이 짝을 지어서 하건 여럿이 함께 하건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또 답변을 하고 하는 것까지를 하면은 정말 어떻게 뮤지엄 잉글리시가 퍼펙트 완벽하게 되겠죠? 예. 아무튼 예.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선 뭘 통해서 보케빌러리 했죠? 용어.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했죠? 리스닝. 그 다음에 스피킹 프랙티스 했습니다. 또 리슨 앤 안서도 있고 퀘스천 포메이션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박물관에서 여러분이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능력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습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